안녕하십니까.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이거 오랜만입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여행지 바로 거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와, 거제도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정말 뷰도 좋고 맛도 좋은 식당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 옆에 바닷뷰가 쫙 보이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읍면 단위로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왜? 읍면 단위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숨은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맨날 뭐 거제도 오셔가지고 뭐 관광지라든지 시내 이렇게 많이 가실 텐데, 여기는 거제도에 있는 사등면입니다. 여러분들 사등면에 코다리 쭈꾸미의 부엌, 그러니까 코주부라고 좀 짧게 줄여서 코주부라고 하는데,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더 자세히 뭐 주소라든지 또 요 가게 사진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쭈꾸미, 삼겹, 쭈삼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잘 없거든. 솔직히 말해서 진짜 맛있잖아요. 거제도에도 제가 이런 뭐 메뉴가 있는 게 참 신기해서, 일단 여기 뭐 코다리만 따로 시키셔도 되고 아니면 뭐 쭈꾸미만 따로 시키셔도 되는데, 코삼이라고 코다리 쭈꾸미 또 삼겹살 같이 세트로 나오는 거 1인에 14,000원 주문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2인부터 되니까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뭐 반찬도 다 직접 다 하십니다, 사장님께서. 그리고 이 가게의 메리트는 뷰가 너무 좋아. 여자친구들이랑 꼭 와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남자분들 여친 데리고 무조건, 바다 뷰가 너무나 좋거든요. 영상으로 아마 보였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일단 여기 볶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아마 볶아줄 건데 한번 볶아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빨리 익어요. 이게 또 늦게 익는 게 아니라 금방금방 볶으니까 빨리 되는데, 또 먹는 방법이 또, 와 근데 와 군침 돋는다 여러분들. 일단 삼겹살, 일단 먹는 방법 요 김 있거든요 여러분들. 김에다가 삼겹살 딱 올리고 그냥 쭈꾸미 딱 올려가지고 딱 싸서 요 상태로 요 소스에 찍어가지고 맛 없을 수 없는 조합이에요.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너무 맛있다. 나는 아 근데 쭈꾸미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식감 너무 좋다. 그다음에 그 깻잎에다가 딱 요래 딱 싸가지고 여러분들. 와 제가 진짜 차만 없었으면 소주 안주로도 대박입니다. 맥주 안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여기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뷰도 좋고. 자, 제 영상 보시고 진짜 보세요. 오랜만에 쭈삼 먹으니까 맛있다. 요즘 모르겠어 시내 쪽에 쭈삼이 있나? 옛날엔 많았는데 요새 찾기 힘들잖아요. 콩나물하고 같이 뜨거우니까 조심해요. 아 양념 괜찮다. 양념 맛있네. 떡. 아 맛있어. 와 이게 조합이, 이 삼합 여러분들 진짜로. 너무 맛있어. 이거 담백합니다 여러분들. 담백하고 나중에 또 다 먹고 난 다음에 볶음밥이라든지 아니면 주먹밥
까지 시켜서 먹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 혼자 와가지고 너무 맛있어. 그리고 양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양도 양도 이렇게 많이 안 주는데 봐봐, 싹 찍어가지고 소스에 이 소스 너무 맛있어. 이 소스가 이 소스 너무 좋아. 여러분들도 계란찜 와, 이거는 여러분 약간 좀 저녁 있죠, 저녁. 아, 점심 특선도 있어요. 점심 특선도 있는데 약간 한 오후 5시나 6시쯤 여름 딱 그때 오셔가지고 여자친구나 가족들이랑 맥주나 딱 소주 한 병 딱 까가지고 요 바다 뷰를 딱 보면서 탁 먹고 이 조삼 탁 게임 끝. 맛있습니다. 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양념 소스 묻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버섯 그냥 우리 채널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런 숨은 맛집들 꼭 와봤으면 좋겠어. 진짜 맛있어요. 뷰가 너무 좋고 맛도 좋고 이게 힐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방역 딱 풀리니까 거제도가 진짜 핫해졌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죠? 거제도 장난 아닙니다. 주말이나 평일도 폐일에도 거가대교, 부산에서 오는 거가대교에 차가 막힙니다. 그 정도로 이제 관광객분들,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사등면 주변에 뭐 펜션 이렇게 놀러 오신 분들도 다음날 뭐 식사를 뭐 식당 찾으실 때 이 집 괜찮아. 두삼 호불호가 안 갈리잖아. 누구나 좋아할 맛. 소스에 싹 찍어서 다음에 삼겹살 이 소스가 맞는 소스입니다. 제가 내가 봤을 때 너무 맛있어. 김에다가 삼겹살 올리고 쭈꾸미 소스에 묻혀서 싹 올린 다음에 이렇게 딱 찍고 very very nice. 깻잎 위에 김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밖에 뷰 봐봐요. 어쩌주죠? 그 다음에 이 뷰와 먹는 이 주삼 눈으로도 행복하고 또 너무 시원해요.
배 터지게 먹습니다. 배 터지게 진짜 와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데 저 오랜만에 이렇게 또 주삼 먹으니까 그러니까 쭈꾸미 삼겹살이죠. 주삼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집만의 양념이 또 다른 것 같아. 다 뭐 쭈꾸미 삼겹살이 똑같겠지 뭐 할 수도 있는데 양념이 또 맛있어야 되거든 진짜로. 그래서 제가 아까 사장님한테 좀 물어봤어요. 양념이 좀 뭐 다른 것 같다, 좀 체인점이나 약간 좀 이런 데 가보면 많이 조금 자극적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예, 딱 맛 호불 없이 맛있는 맵기 조절도 딱 좋았어. 그래서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서비스에 이 정도 뷰라면 저는 진짜 따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거제도로 여행 오시는 분들,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사등면에 뭐 펜션이나 뭐 모텔 등등등 숙박업소 이렇게 뭐 예약해 놓으신 분들도 다음날 뭐 하지 아니면 그 전날에 뭐 어디를 가자 하실 생각 분명히 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우리 여러분들 이 바다 뷰 보면서 주삼 딱 시키고 소주나 맥주 한잔 딱 때려 봅시다. 진짜로 최고라고 생각해요. 네. 나는 이런 데가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미 이 가게는 요 동네 분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다고. 근데 또 관광객 분들 저처럼 저도 부산 사람인지라 오늘 여기를 처음 와봤지만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숨은 맛집 이게 줄여서 코주부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코다리 주거미의 부업 코주부 꼭 기억해 주시고 네이버에 꼭 한번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더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